네, 반갑습니다. 버스 유튜버 달리는 꼬부기가 추석 연휴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 버스 유튜버 달리는 꼬부기는 이번 추석 연휴에 운행이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 연휴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신을 1, 2차 접종을 다 받았고요. 제 와이프는 지금 화이자 1차 맞았고, 제 아기는 지금 아직 8살이라서 아직 백신을 받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연휴에 월요일날 제가 따로 고향 내려가는 주행 영상과 올라오는 주행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고향 가시면서 지금 코로나라서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감이 다니면서도 모두 방역수칙을 다들 잘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반드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달리는 꼬부기도 고향 내려가면서 마스크를 해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먼저 설성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향 내려가면서 마음은 가볍게 모습을 부부께서 고향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. 저 또한 이번에 저희 자녀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 본가 식구들은 계속 만나갑니다. 마음은 좀 불뜨긴 한데 아직까지 코로나라서 조금은 조심만 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저희 버스기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실은 힘들긴 합니다.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. 그래서 이번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, 물론 다른 교통수단도 조심하셔도 고향을 다녀오실 건데 조심히 다녀오시고요. 우리 동정교에 계시는 우리 시외버스, 고속버스, 전세버스 기사님들 모두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달리는 꼬부기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달리는 꼬부기는 시후 초부터 운행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버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